캐치에서는 어깨선 유지, 그리고 풀 동작에서 잡아온 물을 수면까지 밀어주셔야 돼요. 이거를 잘,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캐치하고 풀을 여기까지만 밀어요. 그 다음에 팔 꺾기는 또 배웠어. 수영을 못 하시질 않아요. 근데 중요한 걸 놓치시는 거죠. 이렇게 올라가요. 캐치 풀을 여기까지 밀고, 그 다음에 팔 꺾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, 캐치 풀 여기까지밖에 밀고, 안 밀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. 그러니까 뒤에서 보시면, 잘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틀리시는 게, 이렇게 물에 떠 있죠? 근데 팔, 이렇게 팔꿈치가 먼저 보여. 잘하시는 분들은요, 손바닥이 먼저 보이죠? 손바닥을 물을 여기까지 밀어줬기 때문에. 보시면은, 물을 여기까지만 밀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랑,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랑, 여기까지 물, 뭐가 더 멀리 가겠어요? 뭐가? 당연히, 끝까지 밀어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멀리 갈수 있겠죠. 그래서, 캐치와 풀 개념을 이해하셨으면은, 반드시 어깨선 유지한 상태로 캐치, 풀을 어디까지요? 수면까지 미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, 캐치, 풀에서 가능한 엄지손가락이 하체에 붙으시는 게이 사이로 물이 안 새기 때문에 자유형도 그렇고 나중에 접영도 그렇고 다리랑 사이가 멀으신 것보다는 붙이시는 게 좋은데 예외가 여성분들은 근력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특히 접영할 때 강사님들이 이걸 벌리는 거 허용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거는 뭐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. 근데 접영 정말 잘하는 펠프스 선수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어디로 물을 잡냐면 거의 낭심 여기까지 물을 훨씬 그럼 많이 잡히겠죠. 물론 힘들겠죠. 하지만 기록은 좋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은 수면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. 접영도 마찬가지로 캐치 풀 수면까지 손바닥으로 미셔야 돼요. 이게 새끼손가락이나 손등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. 캐치, 풀 어디까지요? 수면까지요. 그리고 이걸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. 하다 보면 한 동작으로 가겠지만 캐치와 풀은 다르다. 그래서 접영하실 때도 캐치의 출수가 아니라 캐치와 풀에서 출수하시고 입수하시고 캐치, 풀, 머리 입수하고 손 따라오고, 이거 반드시 꼭 수영 잘하시는 좋은 팁이고요. 그 다음에 정모 때 많이 받았던 TI 수영, TISC라는 미국 영법. 그건 또 조금 캐치와 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,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